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혹시 이 쩌우의 난이 첫 번째 마누라 리핑이 기억나시나요? 또한 쩌우의 난이 제일 처음 결혼했었을 때 이 맨날 저녁마다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도 기억나시고요. 그러한 노력으로 하여서 이 리핑은 금방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웬난 이놈은 지도 금방 애비가 되겠다고 입이 하마만해져서는 어디가나 실실 쪼개고 다녔다고 하는데, 뿐만 아니라 리핑한테는 아무런 일도 안 시키고 맨날 집안에서 편안하게 태교에나 신경쓰게 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전에도 나왔다시피 이 리핑이 어떠한 성격이죠? 맨날 밖에서 활약하기 좋아하는 이 시원시원한 여중호걸이 성격이 아니겠습니까? 짱조린이 난시에 태어났더라면 텐시오펀 같은 이 마적들이 여두목이 될 인물이겠는데, 처음에는 고분고분하게 집에만 앉아있던 리핑은 드디어 속이 싱숭생숭해 나는데, 이 여자나 남자나 보통 곁에 친구들이 문제라고 합니다. 리핑이 또래 지지배들 친구들이 맨날 전화와서는 나가서 놀자고 살살 꼬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그날따라 너무나도 답답해 난 리핑은 이 오랜만에 나가서 바람을 좀 쉬우려고 했다고 합니다. 이때는 밤 7시쯤이 되었었고 리핑이 집 앞에는 대여섯대의 고급 세단 차량들이 착 도착을 하면서 그녀들이 친구들이 내리는데, 다리 부러진 노루들이 한 곳에 모인다고 그녀들 또한 이 리핑처럼 다들 생활 조건이 좋은 집이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. 옷맵시와 화장품들은 다들 명품으로 쫙 도배하고 다니는 이 멋들어진 여자들이었었는데, 하지만 다들 이제 갓 24살밖에 안 되었으며 이 만나자마자 꺄악 하고 아주 신이 나서 재잘재잘 거리는데, 그러면 이때 난간구역이 강바스 쪼우의 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이날따라 웬난 조직원들은 쪼우스만 빼고 모든 인원이 다 모였었는데 동샤올리 집에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. 이때부터 당리창을 비롯해 왕후고 야바 등 3명은 이미 당리창한테 얼리워서 약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, 다들 아가씨를 끌어안고 약에 푹 쩔어서는 기분이 아주 둥둥 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까지 웬난은 아직까지 약에 손을 안 댔었는데, 네, 그렇게 웬난 쪽은 이 맨날 치는 떡을 또 부지런히 치고 있었고, 우리 다시 화면을 오늘의 주인공이 리핑 쪽으로 옮기겠는데, 리핑이 지지배들 친구 5명은 두 대의 고급 세단 차량으로 떠올리의 한 새로 오픈한 술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 술집 문이 발칵 열리면서 그녀들 5명이 척 들어가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주위에서는 다들 와 하고 감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, 왜냐면 이 지지배들은 다들 웬만큼 예쁜 여자들이 아니었으니 말이죠. 뿐만 아니라 다들 20대 초반으로서 이 몸매들 또한 한참 물이 바짝 올라 있었는데, 또 거기 에다가 고급 명품 액세서리로 도배를 하였으니 어떻겠습니까? 그녀들이 몸에서는 흡사 한 갈래의 광채들이 환히 비추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, 이 5명이 지지배들 중에서 한 명만 솔로이고 다들 이미 시집을 갔었고 애도 있었다고 하는데, 그런데 말이죠, 나그네들이 로망이 바로 그러한 20대 초반 유부녀들이 아니겠습니까? 한참 울퉁불퉁 화가 나 있는 몸매와 생기가 제대로 오른 이쁘장한 얼굴들, 또한 이미 밤생활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제대로 막 즐길 수 있는 여자들이 바로 이러한 지지배들이겠는데, 곳곳에서는 휙휙 하고 이 수컷들이 휘파람 소리들이 났으며, 또한 이 지지배들은 이러한 인기를 즐기는데, 그녀들이 도착한 이 술집은 한국으로 치면 개그 콘서트 같은 개그를 하는 공연장이라고 합니다. 앞에는 커다란 무대가 있는데 이 개그맨들이 앞에서 개그를 하고, 밑에서는 손님들이 앉아서 요 간단한 안주에다가 술이나 마시면서 즐기는 장소인데, 또한 이 손님들 좌석은 말입니다, 앞에 있는 좌석들은 거의 다 가까이 붙어있는 이 좋은 좌석은 아니지만 이 뒤에 위쪽에는 엄청 넓고 좋은 VIP 좌석들이 한 칸 한 칸 크게 크게 위치해 있는데, 이 VIP 좌석들은 넓은 것도 넓은 거겠지만 이 앞에 개그 공연 무대는 물론이고 그 앞에 일반 손님들 좌석까지 모두 다 환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리핑 등은 이 늦게 왔으니 VIP 좌석에 자리가 없었으니 일반 좌석에 앉는데 말입니다. 그녀들이 일반 좌석에 앉자 그 일반 좌석이 VVIP 좌석으로 바뀌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, 다들 개그 코너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리핑 쪽을 슬금슬금 바라보면서 눈욕이나 하는 거였었는데,
하지만 그녀들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웬만한 집 따님들은 아닌 것 같았고 그 누구도 감히 와서 집적거리지 못했다고 합니다. 이어 리핑 일당 지지배들은 그 개그 공연을 보면서 깨깨거리면서 제대로 아주 즐기고 있었는데 물론 리핑이 임신해서 술을 못 마시니 다른 지지배들도 의리를 지키며 술 대신 주스를 마셔주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렇게 별 탈 없이 조용하게 즐기고 있는데 이 술집에는 검은색 그림자들이 우두두 몰려 들어오는데 때는 이미 밤 9시 30분쯤 되었었고 밖에서 1차를 끝낸 깡패 건달놈들이 2차를 온 거라고 하는데 이놈들은 이미 VIP 좌석 예약을 마쳐서 이 들어오자마자 담배들을 뽑아 물면서 아가씨들부터 찾는데 네 이러한 개그 공연장에도 다들 초이스가 있었고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볼일을 보냐고요?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밑에서 공연을 보며 이 술이나 한 잔 함께 마셔주면서 요 살살 꼬드기는 거죠. 이어 밑에 놈이 화가 나게 되면은 당장 데리고 5층 호텔 룸으로 들어가서는 한바탕 철철철철기는 거죠. 하지만 이때 형님의 이 오늘에는 저 아가씨들보다 더 달달해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요. 저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형님의. 이 형님이란 놈은 이름이 한동이라고 불렀었는데 한 건축회사의 사장이었다고 합니다. 말이 건축회사지 이 철거를 안 하겠다는 집들을 두들겨 패서 강제로 철거시키는 건달 조직이었었는데 말 그대로 예전에 조스가 이 제일 처음에 했었던 그 짓거리들을 이제야 하는 거였었는데 이놈들은 다들 40대 날 건달인데 어라? 요 지지배들은 딱 봐도 한참 기름기가 촤촤촤 넘치는 20대들인 게 아니겠습니까? 온맵시들을 봐서는 이미 결혼을 한 어린 신부들인 것 같은데 중국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. 어린 남자 아이들은 이 젊은 유부녀들이 좋은 줄 모른다라는 말이요. 그 뜻은 여자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이 밤 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어린 유부녀들이 100번 낫다는 걸 어린 수컷들은 잘 모른다는 건데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다야. 근데 저 지지배들 옷맵시와 분위기를 봐서는 이 돈으로 꼬실 수 있는 것들 같지 않은데 되겠냐? 그러자 에헤 형님에 그러려고 우리 막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막내야 가봐라. 너희 그 잘생긴 얼굴을 이때야 써먹어야지 언제 쓰겠네. 이 7명이 나그네들 중에서 막내라는 놈은 키 180은 되었었고 얼굴 또한 남자처럼 시원시원하게 생겼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 형님들. 이 막내 실력 한번 보십시오. 내가 저 지지배들을 꼬셔다가 이곳 테이블 위에다가 확 올려놓아서 형님들을 맛보게 해드릴게. 이 막내라는 놈은 돈이 많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느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던 금목걸이를 밖으로 드러내놓고 왼손에 담배를 딱 꼬아물고 이 오른손에 핸드폰을 척 잡고는 건들건들 거리면서 찾아가는데 이쁜이들 안녕? 오빠가 왔다. 그러자 개그 코너를 보면서 키득키득 즐기던 지지배들은 응? 다들 올려다 보는데 누구시죠? 혹시 잘못 찾아온 거 아니신가요? 아유 내 면바로 찾아온 게 맞소. 우리 이쁜이들 5명이서 왔는가? 에? 막내 이놈은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곁에 의자를 확 가져다가 이 그녀들 곁에 척 앉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몇 명이 왔으면 왜요? 그쪽이랑 뭔 상관인데 막내 이놈은 그 건달 수컷들 중에서야 뭐 어떻게 잘생긴 축에 속했겠지만 거의 뭐 면상이 발바닥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 이 지지배들한테서 이러한 썰렁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지 말고 이쁜이들 이 여자들만 술을 마시니 재미없지 않소? 이 술이나 떡이나 다 똑같은 게요 음과 양이 맞아야 그게 소리도 찰지게 나고 맛도 있고 그런 거지. 어떻게 우리는 저 VIP 888 좌석에 앉은 7명이 미남들인데 함께 술이나 한잔 해보지 뭐. 그러자 말입니다. 리핑은 보는 채도 안 했었지만 이 그녀의 친구가 나서서 손을 절레절레 졌는데 저 죄송한데 다른 테이블로 가보세요. 우리는 이미 가정을 다 이룬 여자들이라고요. 에? 노시겠으면 가서 영계들이나 찾으라고요. 그러자 이 막내는 더더욱 신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결혼했다고 야 그럼 더 좋지. 우리네 형님들도 다 결혼했어. 아니 근데 우리네 결혼한 사람끼리 연애를 하면 아이 되는가? 결혼하고 애도 낳아봐야 이 침대 위에서 부끄러운 게 없이 제대로 막 즐기는 게 아니겠어. 우리는 괜찮다니까. 에? 자 가기요 이쁜이들.
이놈은 이제 아예 여자 두 명이 손목을 꽉 잡아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에? 뭐예요? 그러자 리핑이 지집의 친구들이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대형 술집이 사장은 여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자신이 가게에서 이 여자 손님들이 신변 안전을 더더욱 신경 썼다고 하는데 이어 멀리서 이 술집 안이 안전을 지키던 칸 장즈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부랴부랴 달려오는데 손님 그만하시죠. 에? 그만하시라고요. 에? 뭐야? 막내가 뒤돌아보자 이 순간 덩치가 산 같은 칸 창즈 8명이서 달려와서 뜯어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막내라 놈은 땅바닥에다가 침을 택택 받으면서 거들먹 거리는데 왜? 에? 뭐? 여기 보안들이야? 너희네 월급을 얼마씩 받으면서 감히 내 앞을 가로막으려 하는 건데 에? 죽고 싶어? 너네 내 뉘기인지 알면 이 단번에 확 쫄 것들이 말이야. 하지만 이때 칸 창즈들 뒤에서 이 대가리로 돼 보이는 놈이 척 나서는 거였었는데 어이 내 떠올릴 량즈다. 어떻게 그럼 되니 아이 되니? 량즈? 그 미친놈 량즈? 이 가게가 량즈가 뒤를 봐주는 가게였어? 이 량즈라는 놈은 지금은 비록 그냥 술집이 뒤나 봐주는 칸 창즈 대가리였었지만 이 전에 강호바닥에서 소문이 어마어마했다는데 량즈라면 알았다 내 량즈 맨즈야 봐줘야지. 하지만 저런 빌어먹을 지지배들 맛이 다 간 아줌마들 주제에 뭐 청순한 척을 하며 지랄이야 지랄이. 지들이 뭐 수천여인가 하재? 두쩍 벌어진 다리 몽둥이를 봐서는 에라 퇴! 막내가 이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떠나려는데 말입니다. 네, 리핑이 지집의 친구 한 명이 욱하는 거였다는데 이 리핑이 친구들은 다들 생활 조건들이 좋았었고 어디가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언제 이러한 욕을 다 먹어봤었겠습니까? 너 지금 누구를 욕하는 거니? 어? 입에다가 걸레를 물었니? 이 깡패 양아치야 당장 기어와서 사과 못할까? 뭐? 그러자 말이죠. 원래는 이쯤 끝내고 돌아가려던 막내는 뭐? 하면서 돌아섰는데 그렇게 껄떡거리고 싶으면 가서 너네 마누라한테나 껄떡거리지 그러니? 아니면 돈을 내고 몸 파는 아가씨들을 부르던가? 뭐? 이것들이 이제 보니 아가씨 찾을 돈도 없는 알거지들이었구나. 네, 여자들과 말싸움을 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? 유짜! 막내는 다짜고짜 리핑 친구의 귓바망이를 날렸다고 하는데 꺄! 그러자 이 리핑이 친구는 한 방에 벌레덩 나자빠졌다고 합니다. 뭐야? 왜 사람을 때리는 건데? 리핑이 다른 친구들이 나서서 이 시비도리를 따지고 있었지만 리핑은 조용한데 네, 왜냐면 그녀는 지금 임신했잖아요. 이 지지배들 내 이럴 줄 알고 안 나오겠다고 했건만 리핑은 가만히 있는데 이 칸창즈 대가리 량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막내의 멱살을 꽉 틀어잡더니 잡아 끌고 나가는데 이놈이 감히 지금 어디서 행패질이야 너 오늘 좀 맞자 였었는데 하지만 이때 이미 그 광경을 다 목격한 한뚱이 가자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우두두 몰려오는 거였답니다. 어이 뭐하니 그 우리 막내를 놔줘라. 내 요 앞에 건설 현장에 한뚱이다. 응? 사실 량즈와 한뚱은 이 같은 떠올리의 흑사회 바닥에서 활약을 했으니 이 서로들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어 그 둘은 이 담배 한 대씩 꼬아 물고는 서로 째려보면서 분위기를 잡는 거였답니다. 이 둘은 지금 둘 다 섣불리 스타트를 떼지는 못하고 이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다 못한 리핑이 그제야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데 너희들 뭐야? 그 힘없는 여자나 때리고 다니면서 니네 건달이 맞니? 뭐가 그리 잘나서 우리를 욕하는 건데? 그러자 말이죠. 한동은 이 두 눈을 개수스름에 뜨면서 째려보고 있는데 왜? 우리가 뭐 틀린 말 했니? 너희들 뭔데? 이 한 무리가 냄새나 풍기는 아줌마들 맞잖아. 응? 아이 뭐 뭔데?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? 네, 요 놈은 아까 부킹이 성공됐더라면 아이고 이쁘다 하겠는데 부킹이 실패하게 되니 아줌마고 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? 한 무리가 냄새나는 아줌마? 빡쳐버린 리핑은 당장에서 핸드백을 확 열면서 안에서 뭔가 찾고 있는데 네 뭐냐고요? 그건 바로 권총을 찾아대는 거였답니다. 네 전에도 나왔다시피 이 리핑은 항상 몸에다 자그마한 권총을 지니고 다녔었잖아요. 그것은 건달 부친인 리준이 리핑이 성인식 선물로 준 건데
따라 그 어떠한 겉대가리가 없는 것들이든지 너를 빡치게 하게 되면 당장에서 쏴버려라. 이 뒷일은 애비가 책임질 테니까. 하여 리핑은 항상 몸에다 권총을 갖고 다녔으며 그 천하의 장준도 리핑이 권총에 맞았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임신을 하게 되자 리핑은 스스로 권총을 빼놓고 안 갖고 다니던 걸 깜빡했다고 하는데, 자자 이러지 말고 우리 저쪽에 가서 앉아서 얘기나 나눕시다. 량즈는 그 한동과 그의 일당들을 쭉 끌어가서 그들이 VIP석으로 데리고 가는데, 그리고는 얘기 몇 마디 오가더니 서로 술 몇 잔씩 쭉쭉 마시고는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끝났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모순이 생겼을 때 보통 흑사회 바닥에서 건달들이 해결하는 방식인데, 다들 세력도 비슷비슷하고 서로 총질하고 칼질을 해서 뭐가 남겠습니까? 서로서로 맨즈를 챙겨주면서 이 각자 돈이나 실컷 벌어들이는 게가 보편적인 건달들인데, 한동은 량즈의 맨즈를 봐줘서 더 이상 저 테이블의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고, 그 량즈는 이 한동이 맨즈를 봐줘서 금방 멱살을 잡은 걸 간단히 사과하면서 술 한 잔 쭉 들이키면 끝나는 건데, 보통 건달들이 사회생활이란 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, 여러분. 하지만 아까 귓바망이 한 대를 얻어맞은 여자는 계속하여 리핑한테 지금도 거리는데, 리핑아 너 내 얼굴을 봐라, 이거 내 이 꽃처럼 아리따운 얼굴이 이 정도로 퉁퉁 부었는데 니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? 너희 남편이 깡패 두목이라며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제대로 혼 좀 내주라야. 그러자 리핑도 이 사실 화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그 놈들 쪽을 힐끔 째려보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, 그 한동 일당은 이제 20살도 안 된 어린 연기들을 끌어안고는 그 리핑 쪽을 향해서 이 가운데 손가락을 쫙 빼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뜻인즉, 봤냐? 너희네 그 늙고 냄새나는 아줌마들이 없어도 우리는 요 젊고 어린 것들과 마음대로 놀 수 있다, 이건데. 뿐만 아니라 그놈들이 단체로 빼든 가운데 손가락은 그날따라 그렇게도 꼴보기 싫었었고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, 저놈들 아이디겠다, 혼쭐 좀 제대로 나 봐야겠네. 리핑은 당장에서 핸드폰을 뽑아서 띠띠띠띠 하고 웬난한테 전화를 가는데, 왜? 왜? 어쭈? 이 여자들 노래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울리네? 쩌우 웬난 너 이놈! 니 마누라는 지금 뭔 쓰레기 같은 깡패 건달 놈들한테 겁나 당했는데 니 놈은 아직도 아가씨를 끼고 놀고 싶니? 내 배 안에 아가가 지금 다 보고 있다 이놈아. 뭐? 그러자 어떤 놈인데? 아가씨를 끌어안고 펄쩍에 누워있던 외나는 발떠덕 일어나는데, 그 어떤 것들이야? 니 지금 어딘데? 장준아, 탕리창아, 다들 일어나라. 오늘 또 피바람이 확 몰아치는 밤이 돼야 쓰겄다야. 웬나는 의형제들을 데리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, 웬나도 아까 한동과 량즈처럼 좋게 좋게 서로 멘트나 주면서 술 한잔 하고 끝내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